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를 가다 베트남 불교 4강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불교는 그 동남아시아 불교에서 좀 특이합니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테라와다 상좌부 불교 1세기라고 한다면은 베트남은 대승불교와 상좌부가 짬뽕 섞여 있어요.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불교가 참 그 재밌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필자는 몇 년 전 인도 델리에서, 뉴델리에서 개최된, 뭐 저는 이제 외국의 그 불교 뭐 대회라든지 그 회의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국제불교연맹총회에 이제 IBC라고 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이라고 지금 참 이제 나중에 뭐 인도불교를 소개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면 지금 인도불교가 엄청 지금 다시 지금 재건되면서 붕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어느 그 신문에 베트남 불교를 제가 이제 연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트남 스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조금 그 자료 사진부터 이제 찍고 또 학술 논문이 아닌 이상 요즘은 뭐 그 이제 그 연재 기사 같은 것도 좀 사진 자료와 함께 들어가면 현장감도 있고 또 이해해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베트남 스님을 이제 보자마자 관심을 갖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식으로 따지면은 그분은 이제 부종정급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베트남 불교가 대승불교 상좌부가 이제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종정은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나오고 또 부종정은 이제 상좌부 불교 쪽에서 나오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베트남 불교 승가회는 국가에서 공인한 유일무이한 국가 공인 불교 단체입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마음대로 뭐 종단을 설립한다든지 이게 없습니다. 불교 단체를 설립한다든지 정부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분의 이제 그런데 이분의 국적은 내셔널리티는 베트남이지만 사실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활동하는 이제 캄보디아 출신 비구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베트남의 불교 대승불교는 거의가 이제 베트남 출신들이고 거기에 있는 상좌부는 원래 캄보디아 태생들이에요. 캄보디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갖다 먹었잖아요. 영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상좌부 그 캄보디아 절과 스님들이 갑자기 그냥 베트남 국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뭐 슬픈 현실이죠. 그렇지만은 베트남은 정부는 이제 그 상좌부 불교 전통을 존중해서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불교의 긴 역사에서 보면 베트남 불교는 중국적 대승불교권에 속합니다. 같은 인도차이나 반도지만은 다른 나라도 물론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1세기 스리랑카에서 전해진 실론 불교에 의해서 이제 상좌부 테라바다 일색이 되었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대승불교가 이제 지배했거든요. 그렇지만 21세기인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베트남 불교는 대승과 상좌부가 공존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고 또 남베트남의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상좌부 불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베트남에서 이 지역을 흡수했기 때문인데 이 지역은 캄보디아 땅이었기에 불교도 상좌부 불교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상좌부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제 사실은 전해졌죠. 사실은 이른바 이제 참족이란 게 참족.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그 거주하는 말레이계 이제 민족을 말하죠. 타이에도 약 수천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참족은
원래 이슬람 수니파에 이제 속하며 이들 국가에서 참족은 7세기에서 15세기까지 존속했던 참파 왕국이 왕국의 후예입니다. 참파 왕국은 아주 오랜 그 기원 후 서기 192년부터 1832년까지 존속했던 나라죠. 베트남 중부 지방에 위치해 있던 그러니까 중부 이남이죠. 인도네시아계의 옛 참족이 세운 이제 왕국입니다. 이들 옛 참족은 오늘날 베트남 중부 남단에 거주하는 참족의 직접적인 조상이 됩니다. 당나라에서는 이뭅이라고 불렀고, 이뭅. 일시적으로 환 왕국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점성이라고도 이제 불렀죠. 참파의 이름은 인도식 왕의 이름과 함께 이 나라가 일관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말하자면. 그래서 참파 왕국은 인도 문화의 가장 동쪽 이제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화적, 종교적으로는 인도풍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평화를 구가하다가 8세기경부터는 베트남과 당나라의 압박을 받았고, 거기에 해상 왕국 스리비자야,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제 스리비자의 왕국이었죠, 되도록 해상 활동이 억제되어 이제 중개 무역도 이제 쇠퇴했습니다. 13세기에 원나라 원정군을 격퇴시켰으나 15세기에 계속해서 베트남의 공격을 받아 17세기에 이제 멸망했죠. 베트남 중부 그 동남단은 한때 힌두교와 이제 불교가 공존했던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불교 유적은 전멸했고 뭐 힌두 유적은 이제 형에만 뭐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인도에서 오는 그 승려들이 남인도나 실론에서 인도네시아를 경유해서 바로 중국의 남단으로 오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이제 대개 베트남을 거쳐서 왔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바로 인도네시아 인도나 실론에서 인도네시아 거쳐가지고 바로 중국으로 온 게 아니고 중간에 그 베트남을 이제 경유해서 왔다. 그러므로 처음엔 이 참파 왕국의 지역을 거쳐서 주로 그분들은 그 참파 왕국에서 이제 머물렀죠. 또는 하노이 지역을 이제 나중에는 하노이 지역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노이도 한때는 참 그 불교 센터였죠. 이제 또 인도 구법을 떠났던 중국의 승려들은 베트남을 거쳐서 인도네시아를 경유 인도로 향했습니다. 고대 중세 시대의 베트남은 징검다리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륙에서 밀고 내려오는 이른바 중국식 대승불교의 이력은 대단했습니다. 북부는 중국식 대승불교가, 남쪽은 상자부파 불교가 이제 자리 잡고 있지만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면서 종교는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관제불교의 영향권에 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관제불교죠.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비록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정책을 쓰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와 공산사회주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베트남 불교는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수의 승려들이 베트남을 떠났고 유럽, 미국, 호주 등지에 정착했습니다. 전쟁 기간과 포스트 전쟁 기간의 베트남 불교는 이들 해외 지역에서 공백을 메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뭐 한동안 전쟁이 휘말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트남을 떠났던 그 승려들에 의해서 베트남 불교는 계속 여졌다. 마치 지금 티베트 불교가 달라이 라마가 1959년 인도로 망명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 티베트 불교의 공백을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그런 라마들이 지금 지금 이어가고 있고, 이제 요즘은 이제 티베트 본토에도 뭐 불교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해외 베트남 일부 이제 빅수와 불자들은 베트남 민주화를 이제 주창해도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그 베트남 승려들이 이제 본국의 민주화를 이제 막 부르짖고, 호치민은 베트남의 통일 영웅과 국부로 존경받고, 호치민 아시죠? 호지명. 호치민의 승려, 호치민이 승려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비공식 소식통에 의하면 호치민은 5년 정도 승려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과 더불어서 한문 경전어와 그 사분유를 공통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권 대승불교로 분류되어 왔으나 이미 한문 경전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들의 테라와다 비구와 공존이라는 인도식 부파불교가 연출되고 있어서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불교 경전을 그 기록하는 경전어, 그러니까 이제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는 빨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는 이제 주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되어 있죠. 범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문으로 이제 한역이 됐고, 또 이제 6, 7세기, 8세기에 뭐 9세기, 이때 이제 인도의 후기 대승불교가 이제 티베트어로 가서 이제 티베트어로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4대 경전어라고 한다면은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한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때 이제 몽골어로도 그 대장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고 대장경, 몽골어, 옛날 몽골어는 이제 준 경전어다. 자, 그렇지만 뭐 근대에 와서는 일본, 일본어는 이제 경전은 아니지만 그 경전을 뭐 그 빨리어 대장경, 뭐 한문 대장경 다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대장경까지.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학을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빨리어, 산스크리트, 티베트, 한문 알아야 되고, 또 일본어 알아야 되고, 또 요즘은 영어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 엄청난 책, 그 불교 경전들이 이제 영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불교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 이런 모든 그 기본 경전들이 다 이제 사실은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이제 지금 대장경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다시 또 베트남 얘기로 돌아간다면 베트남 빅슈, 빅슈는 이제 비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비구를 빅슈라고 불렀어요. 빅슈, 산스크리트어로. 빅슈와 빅순이는 노란색 승복을 입고 홍가사를 수하고 있으며, 선종의 빅슈들은 치의 세계, 우리 지금 그 세계 있죠? 치의 세계 승복과 가사를 이제 수하기도 하나, 대체로 노란색과 홍가사로 통일되고 있으며, 젊은 빅슈나 학생들은 회색을 입고 이제 있습니다. 팅나난 대선사도 최근 베트남 전통의 치의 색, 약간 브라운에 가까운 승복의 황색 가사를 이제 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불교는 대승 빅수 1만 명, 빅순이가 3만 8천 명. 그러니까 남자 스님이 한 1만 명, 대승 쪽에. 그리고 비구니 스님이 한 3만 8천 명. 그 다음에 캄보디아 출신 테라바다 비구가 한 5천 명. 엄청나죠? 그러면은 한 5만 명이 넘죠. 그런 이제 스님들이 계시고. 또 3인이 등 뭐 1만 6천 명. 1만 6천여 사원에서. 엄청나죠? 사찰이. 숫자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국립 베트남 승가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지민시에 베트남 불교대학이 있고, 각 불교대 약 1,000명, 1,000명 이상의 그 빅수, 빅순이가 현대식 불교 교육을 받고 있으며,
캄보디아 테라와다 비구들은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마헤나 빅수의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빅순이 수는 이제 증가하고 있죠. 대만하고 좀 비슷해요. 대만이 빅수가 뭐 두 명이라면은 빅순이가 한 8 그런 비율이거든요. 근데 베트남도 약간 이제 빅수보다는 빅순이가 더 많다. 또 테라와다 비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테라와다 비구와 마하야나 빅수의 수가 동수가 될 것이라는 베트남의 한 전문가의 전망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해외 불교 회의에 다니는 베트남 스님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피곤한 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견문을 높이는 기회도 이제 갖게 된 것이고 미국, 호주, 유럽 등지에 베트남 사원이 제법 됩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베트남의 디아스포라 인구도 상당합니다. 디아스포라 이거는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 말이지. 베트남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 인구에서 해외에도 베트남 사찰이 꽤나 됩니다. 프랑스 파리나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베트남 사원들이 있고 호주에도 베트남 시드니 멜버른 같은 데 가면은 그 베트남 사원이 많이 있고 프랑스에 베트남 인구가 많고 사찰도 큽니다. 특히 틱나낫은 틱은 이제 석이라고 그랬죠. 나타는 일행이란 말이에요. 일행 한일자 단일행자 석일행이라 틱나낫 스님 1926년생이고 이제 올해 돌아가시죠. 아마 올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스님은 베트남 출신의 승려로서 세계 그 4대 생불로 유명한 추앙받는 유명한 이제 평화주의자였죠. 스스로 법화경을 가장 애도한다고 하며 베트남 임재종 이제 고승이죠. 임재종 베트남에도 이제 그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프랑스에 설립한 플럼 빌리지가 이제 유명하죠. 또 참여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으로 많은 베스트셀러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즉종 오더 오브 인터빙 저편종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불교 베트남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불교가 현실 참여를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신도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고 직접 사회 속에 뛰어들어서 불교가 뭔가 메시지를 주고 활동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의죠. 베트남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화에 성공한 케이스죠. 틱나낫 스님은 베트남 불교의 선종 젠부디즘 출신 선사입니다. 중국 임재종이 임재종인 법맥을 잇고 있죠. 한국의 선불교와 좀 비슷하지만 베트남 그 선불교는 선뿐만이 아니고 정토 염불 수행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을 하면은 염불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불교는 선도 하면서 염불도 하는 선종과 정토종 이것이 믹스되어 있다. 그래서 틱나낫 스님 보면은 명상도 하시면서 그 아주 염불을 중시 여기잖아요. 베트남의 대승불교는 중국에서 수용이 됐고 처음엔 이제 교학불교가 들어왔지만 중국 남종선이 수용되면서 선불교 일색으로 이제 변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토 염불 수행은 그대로 이제 존속해서 선수행과 함께 병행하게 되어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세에는 베트남도 우리의 조선조와 좀 비슷한 과정을 이제 겪었죠. 15세기 이후 베트남 불교는 우리의 조선조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전개되는데 유학의 대두와 유교, 대두와 불교와의 대립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고 불교 왕실 귀족이 한편이 되고 유생과 지주 농노 노예가 또 한편이 되고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1910년대까지 과거 시험으로 관리를 이제 선발하고 유학 이데올로기가 정치를 주도했고
그러니까 유교 관료가 이제 정치를 주도했다는 얘기고, 또한 외세의 간섭으로 프랑스 가톨릭이 전파되고, 베트남 중부 지역의 한 왕조는 가톨릭을 국교로 삼으려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가톨릭이 불교 다음으로 효세가 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불선 삼교는 베트남의 정신문화 기조로서 자리잡았으며, 베트남 불교는 이런 상황에서도 원체 뿌리가 깊게 내려서 프랑스 식민지와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도 살아남게 되었다. 오늘날 이제 불교는 제1의 종교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그리고 도교는 명맥을 뭐 유지하고 있는 정도고, 유교는 뭐 자취를 감추게 되어버렸죠. 베트남이 한자를 이제 쓰지, 원래는 베트남도 한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문자 개혁을 이제 했고, 유교와는 더욱 이제 멀어지게 되어버렸죠. 베트남의 70%가 이제 한자에서 왔지만,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한월어와 순월어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식 베트남어, 또 순수한 베트남어가 이제 혼재된 월남어를 중국 한자와 월남 한자를 병용해서 포괴하는 문자 체계인 찌놈이 널리 이제 이용되었고, 현대 베트남어는 로마자의 성조를 표시하여 기록하는 꾸응어를 사용합니다. 베트남어 보면 이렇게 로마자로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성조 표시. 꾸응어는 17세기에 프랑스 선교사 알렉산드로 산드르 드 로드가 이제 정리한 로마자 기반의 포기법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 꾸옥응어를 베트남 국어로 이제 정리를 했죠. 이렇다 보니 요즘 세대들은 한자를 전혀 모르고, 전문 불교 학자나 선사들 외의 베트남의 신세대 빅수 빅순이는 한자를 전혀 모릅니다. 이런 종교사와 문화사적 배경 아래서 성장한 택나나 선사는, 택나나 선사는 이제 한자를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프랑스어를 뭐 잘 구사하고, 또 베트남의 그 선불교와 정토불교를 말하자면 조화시켜가지고 세계화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분이죠.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호두 중지에서 활발하게 이제 그 활동하고 있죠. 택나나 스님 제자들이. 그런가 하면은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귀성불교계에 새바람을 불켜, 그것은 참호불교 운동, 인게이지먼트 부디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셨죠. 택나나 스님. 뭐 택나나 선사에 대해서 이제 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뭐 티베트의 정신 지도자 다라이라마와 동렬해서 세계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참 세계적인 불교의 이제 고승이죠. 그의 저서들은 한국에서 많이 이제 번역되었습니다. 택나나 선사가 선불교의 배경 아래서 선의 메디테이션과 염불 수행을 통해서 현지의 베트남인과 프랑스인들 내지는 유럽인들을 포용한다면, 그 또 영산 불교라고 있어. 베트남의 전통 불교를 이제 지향하고. 그러니까 베트남도 해외에 있는 불교도 두 파가 있어요. 순수한 베트남 사람만 상대로 해서 베트남 전통 불교를 지키는 그런 이제 스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베트남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인들을 갖다가 이제 유럽인 뭐 서양인들에게 말하자면은 그걸 전파하는 이제 그런 두 부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택나나 선사가 베트남의 전통 불교를 다소 개량해서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게, 또 그리고 부모 세대가 베트남 출신이지만 프랑스나 유럽에서 출생한 베트남 2, 3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포맷을 좀 바꿔서 적용하고 있는 실용적인 불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베트남의 이제 해외 그 교포 1세대들은 베트남의 전통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지만, 2세, 3세들은 모르잖아요. 반반이란 말이에요. 서양 문화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베트남의 전통 불교에, 베트남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가지고 포맷을 바꿔서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나가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교포만 상대해가지고는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가 지금 저 사양길입니다. 그러나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서양 사람을 상대로 해서 포교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그 생명이 길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조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로 불교를 이제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외 포교를 하려면은, 국제 포교를 하려면. 이제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 얘기지만 또 그 린선, 영산불교는 베트남 불교의 전통성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베트남 불자들을 정세에 그대로 영합하는 불교를 펴고 있다. 이제 두 불교가 있다. 이런 얘기죠. 두 그 흐름이. 예, 베트남 불자들을 정세에 그대로 영합하는, 예. 동시에 프랑스이나 유럽, 베트남 2, 3세들을 겨냥하지만 또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프랑스나 유럽, 베트남 1세대들에게는 종교로서의 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교육받은 젊은 베트남 스님들은 서구인을 상대로 한 포교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팅나난 선사의 명성이나 활동에는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러냐? 팅나난 선사는 베트남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또 베트남 전통불교를 알잖아요. 또한 한문도 알고, 그 다음에 영어, 프랑스어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베트남 불교를 갖다가 세계화를 이제 시켰지만 이제 해외에 있는 젊은 베트남 승려들은 아직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팅나난 베트남 출신 팅나난 대선사는 참 베트남 불교뿐만이 아니고 세계 불교계의 위대한 고승이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베트남 불교 강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